두둥. 보셨다시피 제 전공은 뷰티 디자인 쪽으로 이제 메이크업이랑 네일아트랑 헤어도 배우고 피부도 따로 배우고 있어요. 피부는 뭐 바디, 얼굴도 하는데 그냥 마사지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회원님들이 제 그 대학교랑 그 전공이랑 대학생활 궁금해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. 대학생활이라고 하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프리해진 것보다는, 그래도 고등학교는 숙제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대학교에는 숙제가 좀,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과제가 좀 많이 쌓여있는데, 아, 제가 과제한 거 보여드릴게요. 메이크업 쪽은 또 그리는 거? 그런 것도 좀 과제가 많이 있고, 네일아트도 막 손톱 직접 이렇게 관리해서 가는 거나 매니큐어 발라가는 거 그런 거 있고, 피부나 이런 것도 배운 과정들 다 그려야 되거든요. 이게 다 제가 눈썹 모양대로 그린 거고, 이거는 섀도우인데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따라서 그려야 되는 거. 이게 정말 하나 그린데 몇십 분이 걸리는 것 같아. 사실 엄마가 몇 개 도와준 것도 있긴 한데, 이제 여기를 또 해가야 되는데, 아, 또 해가야 돼요. 이번에 연휴 동안 좀 많이 쉰다고 교수님들이 많이 내준 것 같은데. 들을래?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. 일단 이렇게 대학 생활에 대해 궁금한 거? 일단 그냥 한상 같은 거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냥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 재밌게 다닐 수 있고, 그냥 막 마냥 압박만 갖고 그냥 좋은 대학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, 아, 물론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지만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가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소녀 TV 찍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카스로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, 짧은 시간 동안 댓글이 완전 많이 달려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봤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메이크업 방법, 팁, 그 다음 화장품이랑 다이어트 하는 거, 그 다음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,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,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. 다이어트나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제주도 가야 돼서 해야 되고,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, 다리살 많이 물어보셨는데, 저는 L자 다리 자기 전에 항상 하고 자는 편이에요. 다리가 좀 많이 붓는 것 같아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하고 꼭 종아리 주물러주고 자는 편이에요. 그리고 물 많이 먹고, 다이어트 많이 걷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많이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관리도 물 많이 먹고, 저는 원래 물 많이 먹는 편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물 옆에 항상 두고 있는데, 물 많이 먹고, 그다음에 주근깨는 선크림 안 발라서 생기는 거거든요. 저도 선크림 귀찮아서 많이 안 발랐었는데 이번부터는 꼭 발라야겠다고 느껴서 선크림 바르고, 화장품 비비크림 바르기 전에 항상 베이스로 선크림 발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. 트러블은
나한테 안 맞는 화장품 썼을 때나 아니면은 뭐 클렌징 잘 안 했을 때 생기는 것 같은데 트러블. 저도 이번에 비비크림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이마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서 이렇게 패치 붙였는데 이렇게 패치 하나씩 사놓고 트러블 났을 때 붙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메이크업 방법. 저번에 윤영이가 메이크업 팁으로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서 제가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물어보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블로그에 가면 화장법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돌아가셔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이거 마몽드 비비크림 다시 이걸로 쓰기로 해서 이거랑 선크림 꼭 바르고 저는 스킨로션 바르고 조금 흡수될 때까지 뭐 밥을 먹는다던가 옷을 입는다던가 조금 흡수될 시간을 두고 선크림이랑 비비크림 바르는 편이고요. 그 다음 눈썹 그리고 섀도우는 요즘 그냥 이거 분홍 색깔 바르는 편이고 블러셔도 저같이 동그란 얼굴형은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요즘엔 사선으로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. 그렇다고 너무 길게 여기까지 하면 얼굴 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 정도? 조금만. 제가 이번에 머리 검정 색깔로 다시 염색을 해서 갈색 쓰다가 다시 검정색으로 쓰게 됐는데 이렇게 눈썹이나 머리 색깔이 이렇게 일치되는 게 더 깔끔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틴트 많이 물어보시는데 허니 멜팅 틴트 왜 안 보이지? 왜 안 보여? 이거 아무튼 허니 멜팅 틴트 사용하고 있어요. 코랄 캔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후기 솔직히 저는 수능은 준비를 안 했어요. 수시로 내신 관리만 해서 수시로 갔기 때문에 수능은 안 봤고요. 보면은 일단 준비하든 안 하든 끝나면 뭔가 훅 시원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기분? 이제 새로 시작인데 그래도 그동안 기간이 좀 기니까 다 끝난 것 같고 수능 혜택만 기다려지고 근데 막상 수능 혜택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? 수능 후기 그냥 시원섭섭하다? 준비했건 안 했던 그냥 끝나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. 친근하고 좋은 모델. 모델 지금 모델들 윤영이 빼고 다 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다 친근하고 애들이 다 착해서 재밌고 착해서 그리고 다들 똑같이 먹는 거 같이 잘해서 그냥 다 친근한 것 같아요. 그냥 같이 잘 놀고 이번에도 소연이랑 같이 촬영하게 된 텐데 소연이도 착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윤영이는 한 번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윤영이도 착한 것 같은데.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동생이랑 아빠랑 같이 그냥 동네 공원에 왔어요. 근데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애기들이 좀 많은데 수 갈래? 누가 날려도 왔어. 이게 닦아서 모아주신지 날씨가 진짜 좋다. 나도 돗자리 갖고 올걸. 동생이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요. 아빠랑 동생은 어디 갔어 또? 여기. 저기.
저희 아빠랑 동생이 뭐 하는 거지? 뭐? 뭐 먹는 거 아니야? 아빠 어디 가? 어디 가? 저수지. 그럼 같이 가야지. 왜 우리 두고 가지? 지금은 엄마가 매일 운동하러 오시는 약속터에 왔는데요. 날씨가 진짜 좋은데. 제 동생이 운동하고 있어요. 김연아 씨. 김연아 씨, 이쁜 척하지 마세요. 열심히.
저거. 소연이 망가. 아 근데 이거 하면 배 알베길 것 같아. 뭐? 아빠 성현이 뭐? 개구리 같아. 언니 앉아봐, 나 들어왔어. 관리도 하세요. 키가 안 나. 아야. 금방이. 너무 내가 뛰어. 와. 너 불렀어? 성현이 해봐, 성현이. 성현이 혼자 할 수 있어. 잘하는데. 오, 기성이가 팔군요. 많이 들어. 많이 들어. 트위스트 하러 갈래? 골. 트위스트가 뭐야? 아! 야, 깜둥이. 네. 깜둥이. 왜? 이게 뭐야? 환영 아빠 이거 좀 찍어줘요. 뭐야 이게? 이몸 이렇게. 아 못해 이거. 이몸 이렇게 있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 오늘 운동하는 날이냐고. 아 그니까 엄마 닦으라고 왔으니까. 어떻게 놓아야 돼? 여기 어깨 다리. 다리 이렇게 하는 거야. 어깨 다리. 다리 이렇게 딱 하는 거야. 어? 머리를 저쪽에 두고. 다리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. 이렇게? 아, 나 배 알베겼어. 어제 너무 많이 했어. 알베겨야지. 뱃살이 빠지지. 아, 어제 너무 많이 했어. 아빠가 알려준 거. 빨리 해봐, 열 번만. 쉬, 쉬. 아, 나 열 번 못해. 쉬, 쉬, 쉬. 오늘 체력장이야. 아. 그거 잘못하면 안 된다. 헐. 뭐야. 실망. 그럼 다섯 번, 김현영. 아, 나 못하겠어. 다섯 번만 해봐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와! 우와! 이거 진짜 무거운 20kg야, 거야. 20kg 진짜 무겁다. 승은 한 번만 더 해봐. 지금 내려가는 거. 똑바로 해야지, 똑바로. 성현이 뒷전에서 떨어질 것 같아. 성현이가 잘해. 모르고 있냐 이거. 우리 둘 다 돌아. 소연이 점점 빨라져. 어, 영상이 멋있는데? 멋있다. 이것 봐, 인형아. 나무 사이로. 제가 다음 주에 소연이랑 비치 촬영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준비물을 챙기고 있는데 일단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서 간단히 이렇게 적었거든요. 이거 다이어트, 이건 꼭 필요한,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는데 만약에 그냥 애들이랑 여행 가는 거면 여러 가지 옷 막 잘 뭐 잘 때 입으러, 아침에 입으러, 뭐 저녁 먹을 때 입으러 이런 식으로 뭐 챙겼을 텐데 우리는
피팅하고 내 옷을 입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잘 때 입을 추리닝. 추리닝 바지 간단히 챙기고 손거울이랑 빛나. 손거울이랑 이거 파우치랑 이어폰. 이어폰 꼭 챙기고 그 다음에 미스트. 그 다음에 양말이랑 그렇게 챙겨긴 했는데 더 이상 뭐. 그 다음 지갑. 뭐 챙길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많. 챙긴 게 없네요 별로. 이 정도 챙기면 될 것 같고 갈 때 입으러 올 때 입으러서 그냥 한 번에 입고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먹을 거는 그날 갈 때 좀 많이 챙겨서 가면서 소연이랑 먹어야겠어요. 먹방을 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소연이랑 같이 재밌게 촬영하고 올게요.